얘는 이제 백봉 쪼꼬미인데요. 얘도 네, 아래쪽이 좀 휑해가지고 이렇게 내솔 흙으로 내솔한테 흙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요. 흙이 자꾸 도망가가지고 쪼꼬미 화분은 원래 흙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면서 이렇게 키웠는데요. 이제 내솔을 처음 해보고 이렇게 관리하니까 좀더 편한 것 같아서요. 약간 내솔로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가지고 여기다 밑에다가 그 잎꽂이 애들을 딱 심어줘서 키우니까 잎꽂이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관리가 좀 쉬운 것 같아서요. 예쁘고. 그래서 요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백봉 아래에다가 쪼꼬미들을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요. 이쁘게 한번 키워보려고요. 큰 화분에 합식하는 건요, 다육이들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. 그래서 요 방법도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쁨과 귀여움이 두 배? 지금 제가 요 상태로 한 1년 정도 키웠는데요. 많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기 아래다가 조금 더 심어주려고요. 오늘따라 다육이가 이뻐서 그런지 잎이 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행복해. 다시 또 이렇게 목소리도 나오고 소중한 식물 생활도 하고요. 또 행복하네요. 아이 참. 또 이렇게 건강할 때는 내가 말을 하고 밥을 하고 걸어 다니고 뭐 화장실 가는 거 소중한지 모르잖아요. 아유, 아프고 나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행복해요. 아이 걸어서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, 진짜. 별일이야, 정말. 이렇게 백봉 아래에 매직젠 골드 잎꽂이 한 애도 이렇게 심어줬는데요. 잘 자라기를 한번 기대해봅니다. 이제 물드니까 또 이제 이쁘네요. 얘도 이렇게 물들고 있는데요. 얘도 이제 위에만 이렇게 내솔로 마무리를 해줬어요. 더 심지는 않으려고. 이대로가 좀 이쁜 것 같아서요. 합식은 안 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쪼꼬미들, 콩분들. 제가 콩분 너무 좋아하잖아요. 이렇게 내솔로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흙이 안 흐트러지고 딱 고정이 되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아이고, 이쁘다. 요게 제일 이쁘네요, 이게. 이게 많이 들어가요. 그냥 이렇게 보여도 거의 잎꽂이 두 통, 잎꽂이 해놓은 거두 개를 썼네요, 이렇게. 어우, 너무 이뻐요. 요거는 이제, 홍호 잎꽂이 저번에 김포에 어머님이 보내주신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. 아유, 이쁘다. 이뻐요, 이뻐요. 또 이렇게 건강해져가지고. 아주 건강하진 않지만. 그래도 몸 상태가 나아져가지고. 이렇게 하니까 또 행복하고 즐겁네요. 아유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많이 행복하세요.